해피 뉴 이어! 여러분들, 2018년도가 밝았어요. 여러분들, 해도 잘 보고 왔어요? 그래서 오늘은 떡국을 한번 먹어보려고요. 이거는 이제 계란, 지단, 노른자, 흰자 해갖고 만들었고, 파랑 김, 그리고 중국 당면 좀 들어갔어요. 당면 설명 잠깐 드리면, 제가 먹던 이 납작당면이 아니고, 조금 더 얇은, 요게 11.5mm라면 요거, 1.5cm라면 요거는 8mm 정도 되는, 약간 얇은 거예요. 너무 얇다고 갑자기 놀라실까봐 말씀드릴게요. 이게 조명 맞추다가 좀 불은 것 같아요. 역시 흰색 음식은 조명 맞추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. 당면 썼네. 맛있어요. 고깃국물 역시 맛있는 것 같아. 아, 좋습니다. 떡국에 늦사랑 김치. 설날 아니래도 떡국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좋다. 되게 맛있다.
배고팠어요. 고기를 처음에 볶았었거든요. 참기름 조금이랑 간장이랑 후춧가루 그리고 소주 조금 넣었고 달달달달 볶다가 그 비비고 사골 있잖아요. 비비고 사골국물 넣고 같이 끓였어요. 진짜 맛있어. 이 장면은 처음 먹어보는 건데 되게 맛있다. 이것도 식감이 좋아요. 고기 한 뭉탱이랑 당면이랑 계란. 잘 먹었다. 당면. 좋아요. 여기 흰색에다가 조명을 맞추려다 보니까 얼굴장 조명이 되게 이상하네요. 진짜 맛있다. 얼굴이 막 밝아졌다고 막. 조명 불편하면 죄송해요. 맛있다.
다 먹었다. 역시 떡국은 맛있습니다.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데 1월 1일 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그러면은 신정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.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. 오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러면 안녕.